반갑습니다. 국왕사 유대종입니다. 오늘 이제 2021학년도 강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강의를 작년부터 들은 친구도 있고, 올해 이제 처음 듣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개정에 대한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을 요번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사이트란 강좌인데요. 딱 15분만 여러분들이 한 강좌당 딱 15분 정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언어로 바뀐대요. 문법을 딱 통찰했을 때 문학과 비문학, 화법과 작문 이런 것들이 뚫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수능 보는 날 머릿속이 하얘져 있어. 아무것도 생각 안 돼. 지금 고생해서 찾아야 돼. 어쨌든 설마 점과 점사의 공식을 모르지 않겠지? 아니 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농땡이 피운 게 자랑이야. 아이 쌤, 나는 반성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들어. 그래야 농땡이 다 하나하나 달콤하게 다 받아주잖아요. 절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쌤, 미워요. 미워도 좋아. 됐죠? 아, 노급해지. 이러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돌, 정, 구, 구, 구. 아, 노급해지. 여러분들, 제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아주 무시무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 저희 공신닷컴의 멘토링 강의 그거 들으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 아니,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 믿어. 내눈 똑바로 봐. 지금부터 내가 한말잘 들어. 내가 가르친 리딩 스킬스 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꼼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배운 거야? 난 정말 그런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다니까. 수능 지문, 아니, 정말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누가 먼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대결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배운 거야? 그따구로 배워가지고 영어 가르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한 영어 선생들, 수능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영어 선생들, 다 같이 IBT 치러 갑시다. 당신들 몇점 나오는지. 120점 만점에 몇점 나오는지 다 같이 치러 갑시다. 아마 다 끝까지 만져보지 못하고 끝날걸? 이게 요령이야? 장난이야? 문제 끼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러그래프 안에 하나의 수만 담겨야 된다는 바로 그거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커리큘럼 가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쯤 되면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 공부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꼭 한국사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당연히 공부해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수능 대비 DNTM 마약 모의고사 나영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수학 강사 주예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럼 바로 29번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선과 4차 함수가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0에서의 직선이 다시 0을 지난다. 아, 이건 0에서의 접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